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유예 합의 이후에 일본에서 자꾸 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퍼펙트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오늘은 지소미아를 둘러싼 일본의 이중 플레이를 분석하고 한일 관계를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도쿄 특파원과 논설위원 지내고 지금은 메디치 미디어에서 기획주간 맡고 계신 한승동 전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한겨레신문 통일 외교팀 노지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일본 정부가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 연결합니다. 조기현 특파원,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아, 예. 오늘은 일단은 확산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네. 정부가 일본 경제 산업성의 수출 규제 관련 발표에서 왜곡이 있었다고 그랬고, 뭐 일본에서 사과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일본 정부가 어제 아시다시피 스가 요시데 관저장 장관이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보면 한국적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멘트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확산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되돌아보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 다음 날인 23일 일본 언론에서 퍼펙트 게임 산케이 신문에 보도된 것이죠. 양보한 것이었다.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렇게 말했다는 전원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들이 일제히 나왔는데 염두에 두어야 할 점 모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공식 발언 형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이런 일본을 승리라는 식의 발언들을 틀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적으로는 일본에 유리한 협상을 했다고 선전한 결과를 일단 거뒀고요. 일본을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이상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네, 일본 정부 태도가 아무튼 약간 좀 누그러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별 문제가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한국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도 관심이지만 또 일본의 언론, 또 일본 시민들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일본 언론과 시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일 관계 악화 이후에 일본 언론들이 관련 보도들을 매우 많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한국 정부가 항의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다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죄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점에 중점을 맞춰서 대부분 보도를 했고요. 일본 시민들도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염두에 둬야 될 점도 있는데요. 지소미아 수출 규제 문제 모두 기본적으로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연결되는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두 가지 말들을 항상 반복하고 있거든요.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이 끝난 문제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단순하지만 매우 귀에 잘 박히는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일본 언론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일본 사회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본 지배사도 있습니다. 예. 네, 정현 특파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지소미아 종료 효력 일시 정지 결정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뭐라고 했고 또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두 분한테 퀴즈 하나만 내볼게요. 오늘 아침 어떤 신문 사설입니다. 일본의 타격도 못 줬다. 뭐 외교적 완패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느 신문일 것 같습니까? 한정동 중원? 네, 글쎄요. 못 줬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들어 봐서는 국내 신문인데. 그렇죠. 국내 신문이면 뭐 짐작할 수 있는 몇 개 신문 중에 하나겠죠. 뭐. 네, 그런가요? 노지영 기자 어느 신문 같습니까? 네, 저도 몇 개 언론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네요. 11월 25일자 조선일보 사설 내용입니다. 자, 일본 언론에서 이번 합의는 완벽한 일본의 승리였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뭐 데칼코마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한승동 조아, 이런 평가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본 고구신문이라고 하는 그 산케이류의 표현일 텐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한국이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쪽이 정영 실장 말대로 적어도 판정승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일본이 실패한 거라고 저는 그 완벽에 가까운 실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는 지소미아 종료되면 뭐 당장 난리가 날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논평을 했는데요. 또 막상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리니까 우리 정부가 완패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뭔지.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한국 정부 쪽이 타격을 받는 걸 승리로 인식하는 것인지. 그런 그것밖에는 뭐 다른 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의아합니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 쪽 주장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 부분은 노지용 기자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본에서는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인데요.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한국 측으로부터 세계 무역기구 절차를 중단하겠다라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 당국 간 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다른 형태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일본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아사히 신문 보도는 조금 달랐는데요. 이 보도는 사설을 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7월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징용공 소송에 대한 보복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에스컬레이터를 멈췄으니 이제 일본 정부도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 중에서도 좀 제정신 가진 언론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요. 한승동 주관. 일본 정부는 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글쎄, 제 생각에는 원래 처음부터 일본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거듭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이 애초에 시작한 것부터가 그 원래 징용공, 징용공은 아니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종의 보복, 아사히 신문 표현이 맞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가면 IMF, WTO 제소당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걸 뭐 한국의 어떤 안보와 관련한 그런 수출 관리 체제라고 그럽니까? 그걸 문제 삼아서 엉뚱한 초점을 돌렸는데요. 그것부터 거짓말이 시작된 거죠. 그거하고 징용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 지소미아 문제는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를 한국이 자기들이 그 안보 문제로 전용해가지고 잘못한 거다. 그리고 징용공 문제도 그 이미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서 완벽하게 해결됐고 불가역적으로 끝났다. 그런데도 한국이 그때 약속을 위반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그 두 문제는 지소미아 문제하고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한국이 계속 같은 문제로 합쳐서 이렇게 오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것 자체가 계속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이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된 거죠. 근데 그걸 자꾸 감추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우리 언론하고 관련 지어서 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초에 잘못된 게 저는 우리나라 그 언론도 굉장히 그 아베의 그 판단 미스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왠고하니 아베가 처음에 그걸 즉 일본 내각 내에서도 그랬고 국회의원들도 그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렇게까지 하면 후유증이 크다라고 말렸는데 강행한 대로 여러 그동안 그 정보를 복원되는 한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 내용이 굉장히 아베의 판단에 말하자면 근거가 됐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일 간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일본 강요라든가 일본 관리들이 당신 주장이 뭐냐 자기 주장의 근거로 들이댄 게 주로 보면은 한국에 있는 그 문제의 언론 보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들을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그야말로 거의 국가가 아수라장이고 그다음에 국론은 분열돼 있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좌파 정부고 국민이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처럼 비치게 돼 있었어요. 그런 사회에서라면은 아마 이거는 뭐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아베나 그 측근들은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만일에 우리가 한국 수출 혹은 경제에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문제로 그 소재 문제, 첨단 소재 문제로 몇 가지 툭 던지면은 한국은 그야말로 한국이 우르르 무르지거나 아니면은
소위 한국 자기들이 싫어하는 좌파 정부가 굉장히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과도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한일 간의 어떤 매스컴들, 언론들의 기여가 굉장히 크지 않았나. 잘못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걸로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정확한 상황을 아베 정부에서 잘못 파악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 역설적으로. 예, 역설적으로.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아무튼 저는 이번에 또 지소미아 관련해서 이 합의 내용을 어쨌든 이 외교 관련해서 좀 크게 어긋나는 행태를 일본 정부에서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 NHK에 흘려서 1시간 전에 그러게요. 기자가 나오도록 했고요. 또 정작 기자회견은 7분을 늦게 했어요. 맞습니다. 자, 이건 또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것도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그 거짓말의 연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자극적이긴 한데 네. 조금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때까지 일본 정부는 우리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 한국 정부가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1965년 협정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그다음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협상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부 다 의아하겠죠. 도저히 어떤 한국 쪽에서 결정적인 무슨 잘못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오류를 인정하는 그게 없이는 일본이 움직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 협상 내용을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합의가 된 거죠. 어느 쪽 한쪽이 뭐 그 잘못했다는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이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배포해서 그 충격을 좀 흡수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7분 늦게 하는 건 한국 보도할 때 한국 사정도 봐가면서 어느 정도 보도하는 걸 감을 볼 필요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뭐든지 먼저 서둘거나 먼저 발표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쫓기는 곳은 한국이고 한국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애글복글 조르다가 어떤 돌파구 열리니까 좋아서 저렇게 발표를 하는 거라는 그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느긋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일부러 미래 NHK에 흘렸고 7분 네. 늦게 공식 발표를 한 것도 의도적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한국이 먼저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얘기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이 내용은 그 22일이죠. 한국이 조건부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발표를 했던 22일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일본 경제산업성도 똑같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충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반도체 원료 등 세 가지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또 세 번째였는데요. 방금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한국이 세계 무역 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일본은 이것을 수용해서 수출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다. 이렇게 경제산업성에서 밝힌 건데요. 이것을 이제 일본 언론들이 다 받아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먼저 한국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24일이죠. 지금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측이 사전에 WTO 제소 중단을 통보해서 협의가 시작됐다는 일본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런 약속을 해서 협의가 시작된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재차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승동 주관, 이게 사실 뻔한 얘기인데 일본 정부는 왜 꼭 한국이 먼저 움직였다고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되풀이됩니다만은 일종의 자기 결백, 알리바를 드러내야 되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잘못한 건 한국 쪽이고 그럼 한국 쪽이 먼저 숙이거나 사과하고 들어가야 우리가 그게 느긋하게 응한다. 이런 모양새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군요. 처음에 한번 발이 얽히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맞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자, 세 번째 주장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한 것. 이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하면서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이건 역시 일본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24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이 네.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돌아와서 21일이죠. 이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다라고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축소를 시사하는 내용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를 한 것이고요.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22일에 그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종료를 취재하면서 이제 정부 당국자한테 이렇게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이 당국자가 미국 변수가 컸다. 한미 관계가 사실 부담이다. 앞으로 이제 전작권 전환이나 방위비, 기지 반환 등 협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미국이 공들여 놓은 거를 무시할 때 이제 껄끄러워질 수가 있다. 지소미아를 이제 종료해 버렸을 때 네. 한미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또 미국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국내 역시 그 아까 문제 어떤 신문사에서 주한미군 감축, 뭐 철수 이런 기사 조선일보죠. 일면 머리로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런 거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 부인하는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이 미국을 자꾸 끌어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명분 쌓기인데요, 일종의. 네. 왜냐하면은 이거 만일에 이런 상황을 상정해 보죠. 어떻게든 국민을 틀어야겠는데 그럼 협상을 하든지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때까지 자기들이 전적으로 옳고 잘못한 건 한국이라고 했는데 일본이 먼저 나서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계기나 명분이 필요했겠죠. 내가 보기에는 미국이 그런 역할을 미국의 강력한 거절할 수 없는 압박 내지는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본에게는 하나의 명분을 주는 방향 전환의 명분을 주는 좋은 그런 그거 아니겠어요? 뭐 하여튼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입장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우리 일본은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일본이 결과적으로 주장한 것을 보면 그것마저도 주로 미국이 압박을 가한 것은 한국이지 일본이 아니다는 식으로. 네. 일본은 뭐 아베 총리도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전혀 양보한 게 없다. 그걸 이제 삼기에는 퍼펙트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떤 협상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는 건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퍼펙트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좀 지나치게 나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국민 이게 국내 정치용이라고 저는 다분히 봅니다. 아베가 이렇게 나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국민에게 그렇게 계속 선전해왔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던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요소가 필요했고 또 미국도 일본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한 필요에 쫓기고 있었던 건 미국이니까 미국이 자연스럽게 등장한 거죠. 그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퍼펙트 게임이라는 말은 사실 야구 용어인데요. 뭐 안타 하나도 못 치고 뭐 볼넷도 안 보내고 뭐 이런 걸 퍼펙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다. 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또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네. 이거 역시 일본 언론 보도입니다. 이제 일본 산케이 신문이 24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거의 이번 결정은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이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 역시 24일에 부산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 외교 승리, 퍼펙트 게임이었다라는 주장은 견강부회다. 네.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주장을 자기식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지적을 했는데요. 오히려 정 실장은 한국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 정부가 잘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도 이제 적절한 수위가 필요한데요. 저는 정영 실장처럼 뭐 우리가 좀 더 잘했고 뭐 판정승 정도를 거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믿어주겠는데 퍼펙트 게임을 했다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참 좀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습니다. 뭐 한성동 의원 추가하실 말 있으신지요? 제가 보기에는 판정승 정도 되는 나름의 근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네. 우선은 판정스포들은 좀 센 승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지소미아 문제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이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거기 반드시 온다 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 미국의 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한반도 주변 동북아시아의 어떤 새로운 냉전 체제를 남방 북방 삼각동맹식으로 엮어서 한국을 또 다른 어떤 그 양대 진영의 대립축의 하나의 최전선으로 또 몰아세우는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동쪽 대립을 계속 유지시키는 이런 결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네. 지소미아 부분은 저는 앞으로도 지금 당장은 이런 결론이 났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신냉전 체제가 이루어지고 지소미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게 되면은 미국은 태평양 넘어에 있지만 우리는 중국과 바로 맞대고 있고 러시아와도 맞대고 있고 이런데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 의존관계 가장 큰 협력관계라고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수출이라든가 이 모든 가장 큰 압도적인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측을 지거나 혹은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 태평양 이니시티브의 어떤 그 부속 체제로 들어가서 중국과 대립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강하게 압박해서 강행시킨 미국의 그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건 앞으로도 제거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길이 어쩔 수 없이 힘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상으로 봐서 어쩔 수 없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택한 노선은 나는 그나마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로 제가 왜 판정승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우선 일본은 판정패입니다. 우선 일본이 노린 게 하나도 관철된 게 없어요. 일본은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하면 한국이 흔들릴 것이고 자기들 말 따르거나 아니면 한국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했을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혀 경제적 타격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고 있었더라도 그렇죠. 상대적으로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은 뭐 당장 우리가 그 불매 운동이나 혹은 그 관광 가지 않는 그것도 굉장히 큰 타격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결정적인 것은 아까 말한 그런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IT 관련 이 국제 스플라이 체제라고 그러나요 공급망 체제에서 그 일본이 말하자면 이제까지 그 우위를 갖고 있던 첨단 소재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한국적인 탈일본화를 재촉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본이 저렇게 정치적 변화나 어떤 정치 이유에 의해서 언제든지 수출한 소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이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거기다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이걸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계속 급속하게 탈일본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본에 있어서 한국이 그 3대 수출국인데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최대 흑자국 중에 하나인데 그 일본의 알짜배기 그 기업들이 그 수입의 큰 원천이 한국이 떨어져 나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역전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 점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예전에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처신해왔던 것과 달리 굉장히 한국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고요. 만만치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뭐 그거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도 한국이 움직인 겁니다. 결국은 그 애초에 지소미아를 전략적인 어떤 그래 품목으로 돌고 난건 굉장히 현명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런 적중했고 일본이 가장 약점이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판정수 중에서도 아주 상급 판정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아무튼 싸움은 일본 아베 정부가 걸었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고 또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의 그 무리한 요구를 지금 다시 좀 조정을 하고 있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우리가 판정승인데 일본은 지금 퍼펙트 게임으로 자기들이 이겼다.
그걸 이제 정신승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아베 정부가 지금 정신승리법 뭐 이런 거 지금. 그 패배할수록 더 크게 좀 네, 포장을 더 크게 포장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고. 자, 또 한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사과를 둘러싼 일본과 이제 한국 쪽의 진실 게임이 있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이 사과를 했다 이렇게 했는 얘기했는데 일본은 사과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죠? 네, 정말 그 입장이 엇갈리는데요. 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25일이죠.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화면으로도 소개가 됐는데 네. 어쨌든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교 당국에서 이제 설명을 한 걸 들어보면은 이제 외교부는 22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그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결과가 나온 그날 밤 9시에 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가 외교부에 와서 이렇게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국에 6시 기자회견이 있고 바로 일본 경산성에 기자회견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과 합의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 내용이 이제 나간 다음에 바로 이제 그날 밤 뭐 2시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정무공사가 외교부로 왔다는 거죠. 거기서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경산성의 부풀린 발표에 대해서는 외무성을 통해서 분명히 사과를 받았다. 이 사과를 말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25일에도 어제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는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은 사과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본 정부 생각 그러니까 그건 정무공사 개인 의견이라는 건가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한성동 주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로서 사과한 건 없다. 이게. 정부로서 하면 일본어로 표현 아마 세이후토 시대와 뭐 이런 시일 텐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사과한 겁니다 일단. 사과는 했어요. 했는데 예. 정부로서는 한 게 없다는 건 뭐냐. 정부 공식 입장을 통해서 한 건 아니고 누군가 했는데 그거는 그냥 뭐 개인 차원으로 돌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비공식적인 걸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상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대답은 사실상 시일이죠, 그게. 그렇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정의용 실장이 일요일 기자회견을 할 때 뭐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의미죠. You try me 뭐 이런 영어를 써서요. 저는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걸 보고 약간 깜짝 놀래기도 했고요. 정의용 실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아 이거는 한일 간의 양쪽 정부 입장이 엇갈리는데 이건 우리 정부 말이 맞겠구나라고 또 제가 확신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외교문서라 이제 공개를 당장 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한일 간의 합의문 같은 걸 주고받은 게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한국 쪽 얘기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만일 한국이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우선 미일 관계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제일 약자예요. 나중에 감당할 수 없고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인데 이렇게 발끈하고 한 것은 분명히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고 제가 뭐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예, 노정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외교부 쪽에서는 그 양국이 이제 어떤 종이를 만들어서 합의문을 만들어서 도장을 다 찍을 만큼 이렇게 그런 완벽한 합의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교 당국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 당연히 기록이 있고 뭐 최소한 이제 서로 협의를 하다 보면 그 협의 내용을 담은 뭐 기록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한 합의 내용을 담은 그런 문서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젠가는 좀 공개될 걸로 기대를 해보고요. 자, 한성동 주관. 미국이 좀 궁금해요. 이 와중에 또 미국은 엉뚱하게 뭐 지소미아 갱신, 리뉴얼이라고 하나요? 뭐 네. 그런 결정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낸 건데 미국은 왜 이러는 겁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게 지소미아를 맡는 게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했죠. 미국이죠. 네. 미국이 한일 쪽을 강력하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뭐 하여튼 처음부터 체결한 것도 미국이 주도한 건데 미국은 그걸 되살려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도 이게 안 되면 아주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좀 난처한 지경인 것 같은데요. 재선 문제도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탄탄한 길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이게 점수를 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외교적으로 그동안에 뭐 남북 관계나 이것도 뭔가 되는 듯 했지만 북미 관계도 사실 지금 뭐 완전히 막혀 있고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문제나 뭐 러시아 문제도 올려있었지만 하여튼 딸 점수가 없는데 이것마저 마들에 동아시아의 그 강력한 그 미국이 동맹국이고 또 뭐 돈도 많이 내놓으라고 하는 그 동맹국 중에 가까운 동맹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분화를 일으키고 갈라지고 하면은 이건 뭐 미국으로서는 특히 트럼프 정부로서는 뭐 굉장히 아픈 감점 요소가 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노재원 기자, 수출 규제 관련한 실무 대화 언제 시작합니까? 네, 일단 12월 중에는 열릴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교부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관련 기한을 올해를 넘겨서 끌진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일본 보도인데요. 마이니치 신문에 이제 오늘 보도를 했는데 그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국장급 정책 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내달 초순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과장급은 서울에서 네. 그리고 이제 국장급은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화는 시작된다 이런 것이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올해 가기 전에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 정상회담 열릴까요? 정상회담은 중국 쪽에서 아마 12월 하순에 아마 열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금 한일 관계 이 문제 일괄 타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게 타결 안 되면은 좀 이상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타결을 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서 12월 하순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타협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더 이상 이걸 질질 끌거나 하는 것도 아베 정권에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이제 상황 자체가. 알겠습니다. 네. 자, 일본 국내 정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노재원 기자. 벚꽃 스캔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베가 다급하기 때문에 자꾸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자, 벚꽃 스캔들이 뭡니까? 네, 지금 일본에서 일고 있는 논란인데요. 네. 일본 총리가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으로 실시하는 벚꽃 행사를 자기 사적 용도로 이렇게 활용했다라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본 야당들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한 건데 그 이 벚꽃 모임이 뭐냐. 1952년부터 일본 총리가 벚꽃이 한창인 매년 4월에 도쿄에 있는 신주쿠 교회에서 정부의 공금으로 주최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가 이 행사를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활용했다라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 각계 저명 인사들이 그 행사에 참가하는데 아베 총리 지역구의 후원 회원 이런 네. 분들이 다수가 참가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제 세금을 낭비했다 뭐 이런 논란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부 행사를 아베 총리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 활용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네, 이제 아베 정부가 이것 때문에 뭐 지지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궁금한 게 아베 지금 최장수 총리죠. 네, 이 아베 총리 어떤 정치적인 운명 미래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순조롭게 간다면요. 네. 총재의 임기가 2021년 9월까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후년 9월까지는 일단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잘 갈 경우고. 그다음에 또 지금 3기 연임이거든요. 원래는 2기까지인데 총재를.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그 자민당 총리가 곧 국가총리예요. 네, 자민당 총재가 곧 그렇죠. 일본의 총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총재가 지금 2기 연임하게 되어 있는데 3년씩. 그런데 그걸 고쳐가지고 3기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민당 내에서는 벌써 4기 연임 설까지 나오고 있고 니카이 그 양반 누군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아무튼 굉장히 오래 할 것이다. 그 양반도 뭐 거의 뭐 당내 뭐 몇째 가는 서열인데 그 사람도 뭐 공개적으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아베 총리가 뚫고 나갈지 그게
이미 역대 최장수 총리 타이틀은 11월 20일로 이미 넘어섰어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한일 합방 때 총리였던 가스라 다로가 최장수 총리였고, 그다음에 전후 최장수 총리는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 신동승의 사토 에이사쿠가 최장수 총리였거든요. 그것도 다 넘어섰어요. 이미 넘어섰는데 그 기록은 세웠지만 뒤끝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이 한일 간의 분쟁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하나의 또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 극우 정치 세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근데 뭐 촛불혁명 같은 거 안 일어나나요? 전혀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혀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일본도 60년대, 70년대 대규모 그 안보투쟁이라고 해서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그 반대투쟁이 굉장히 거셌어요. 일본에서도 뭐 신작이니 해서 그런 운동들도 굉장히 맹렬했는데 일본이 그 하여튼 고도 성장을 하면서 엄청 이제 부자 나라가 되면서 그게 사라지고 그다음에 특히 그 한때 일본 정치의 축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회당 중심의 사회주의 계열이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견제 세력이 없고 아베 총리가 이렇게 장수 계속하는 이유도 대체 인물이 없다는 거고 뭔가 대항마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아베 총리가 굳이 잘했으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아베 총리 이제 너무 좀 지겹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한정동 주관한테 우리 한일 정부 양국에 지금 한일 관계를 좀 잘 풀어가기 위한 어떤 제언, 조언 같은 걸 좀 부탁드린다면? 그러게요. 그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정부 그 물론 한일 관계는 저는 그 아베 정부 등장 이후에 굉장히 그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저는 뭐 아베 정부의 그 극우 선회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는 좋아져야죠. 좋아져야 되고 앞으로 동아시아의 어떤 공동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는 한일 간의 협력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대신에 일본이 그런 가장 걸림돌은 두말할 것 없이 과거사 청산에 대한 애매한 태도와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계속 부각시키면서 그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우리 정부도 저는 우리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지소미아 문제를 저는 계속 여러 다각도를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소미아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냉전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우리나라가 계속 지난 100년간 고난을 당해온 그 똑같은 그 위상과 위치를 또 따라가게 되는 그런 불행은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면에서는 미국의 얘기를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철저히 미국은 개입한 이유가 미국이 국가의 이익을 손상하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게 미국의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그 말을 맹목적으로 추정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본도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과거 회기적이고 그다음에 과거 일본의 그 침략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그런 어떤 대국주의를 향수를 가지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집권 세력으로 남아있는 한은 한일 간에 별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충분히 어떤 식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한일이 같이 민간이나 시민끼리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참 한일 관계 참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고요. 자,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베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게 했던 아베 정부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계속 맺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 얘기를 다시 하자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를 잠시 미뤘습니다. 이것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전모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본 국내 정치용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일국의 정상으로서 너무나 경망스러운 발언입니다. 그런데도 친일 부역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국내 기득권 세력은 일본이 옳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대가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서글픈 일입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